이 책은 제 70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제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희망, 나의 소망, 나의 좌절, 나의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. 제가 30년 동안 일기를 써오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저의 삶을 기록했었는데, 이번 기회에 그 삶을 이렇게 책으로 쓰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.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 살았지만 굉장히 큰 꿈이 있었습니다. 나는 커서 음악가가 될 것이고 독일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꿈을 꿨습니다.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는 성악가가 됐고요. 또 한국에 돌아와서 또 역시 왕성한 활동을 벌이면서 정말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스승으로서도 인정받는 김청자, 성악가 김청자가 되었습니다. 그러나 그런 삶은 제 삶의 한 부분이었을 뿐, 저는 더큰 사랑을 쫓아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. 제가 돌아보니 저는 정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, 그리고 항상 떠날 준비가 돼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길을 떠났는데,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는 길,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이 받은 축복을 나누는 길, 그것이 진정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청소년들을 도우면서 꿈은 있지만 꿈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게 합니다. 그 모든 사랑, 하느님을 향한 사랑, 인간을 향한 사랑, 그 사랑이 담긴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. 김청자를 가깝게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만나실 수 있는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프리카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권합니다. 많이 사랑하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